보이고 도움이 되는 금방빌더토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회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큰절 울리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톡톡 시청해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개묘년 검은 덕기래요. 저보다 검은 호랑이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번에는 좀 블랙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요 154건의 법률이 재개정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뭐가 바뀌는지 좀 궁금한 것들, 재밌는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어떤 게 있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제일 기쁜 건 이제 만나이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 계속 뭐 이야기 나왔는데 네. 이건 아예 이제 확정이 나온 거죠? 맞아요. 이제 모두가 젊어지는 그렇죠. 모두가 젊어지는 대한민국 네. 그리고 K족복구인 방지법이 결국 통과가 된 겁니다. 네. 진짜 이것 때문에 좀 피곤한 게 많았었는데 네. 여러 가지 스탠다드를 좀 통일한다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존에는 네. 이제 민법상으로는 기존에도 계속 만나이가 기준이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법에서는 뭐 우리가 세는 나이라고도 통용되는 나이가 있고 그쵸. 그냥 출생 연도에서 이렇게 빼버리는 현재 연도에서 나이가 세 개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딸한테도 이제 설명을 할 때 엄마 몇 살이야라고 하면 네. 한국 나이로는 몇 살인데 만으로는 몇 살이야 얘기를 하면 처음에 만 나이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워요. 네. 따님 이해를 했나요? 아니 뭐 어려진다는 엄마가 어려진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제 조카가 지금 10살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막 네. 자기 10대 됐다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다시 바꾸겠다. 내년까지 바꾸예요. 네. 제가 세보니까 얘는. 그래서 좀 슬퍼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만나이로 계산하면 되나요? 이제 시행일은 23년 6월부터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6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통일해서 네. 사용하시고 그 전에도 이제 미리 예행 연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유통기한 대신 소비 기한. 로 네.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 편의점 알바할 때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팩이 못 먹는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유통기한만 표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기해야 되는 식자재가 너무 많아져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통기한이 아니라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실제로 이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한을 표시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유라든지 이런 그쵸. 것들 보면 아무리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 돼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날짜가 지나면 되거든요, 조금 찝찝한 게 사실이었어요. 맞아. 그런데 이제 바뀌니까 조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예전에 막 엄마가 우유 사와 해갖고 유통기한 짧은 거 사면 엄마가 뭐라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을 먹으면은 마트 가서 맨 뒤에 있는 거 뽑아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소비기한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음식물 폐기물도 덜 나오고 그런 의미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시행된다고 하니까 적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계도 기간이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이게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에요. 쉽게 말하면 해피 먼데이법. 얘기를 보니까 어린이날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을 첫 번째 월요일로 바꾸고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거는 찬반이 많이 나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발의안대로 법이 개정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 직장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 좀 바뀌는 네, 것 같아요. 많이 선호도가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2024년 5월 5일이요. 금요일입니다. 근데 이건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뒤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연마다 이 5월 5일이 언제는 화요일에도 가 있고 언제는 목요일에도 가 있고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빨간 날끼리 쭉 붙이자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보다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렸어. 그거 월요일에 쉬게 해줘라. 그렇지. 이거 정도.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베스트죠. 있던 거를 옮기지 말고 없던 거를 창조해라. 이게 최고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게 최고 아니냐. 사실 2023년이 제가 알기로 근무 난이도가 좀 빡센 해예요. 아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 볼게요. 한번 1월 설날이면 설날 이득을 보십니다. 이거 대체율이 꼈어요. 심지어 대체율 줘서 토, 일, 월, 요, 화 하시고요. 딱히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아니죠. 최고의 시나리오는 수목금 토일 이런 거 그렇죠. 토일 월화수 얼마였습니까? 이런 거 해줘야 되고 추석 가보겠습니다. 한번 그 난이도가 쉽진 않아요. 이거 봐도 목금 토일. 아 근데 이거 잼민이 칠게 있네. 10월 얘기가 없어. 네 한탄 중이니까 한탄 중이에요 지금. 3일절 수요일 이거 뭡니까 이게. 네? 뭐 이래요. 그래서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6월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바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6월 6일을 6월 5일로 바꾸자. 하루 땡기자. 이런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샌드위치 껴서 토, 일, 월, 화 쉴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월차를 쓰시겠다? 변호사님 못 쓰시나요? 네? 저는 일해야죠. 회사에서 저를 부를 거예요. 회사가 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쉰다 해도 쉬지 마라 할 거예요. 아마. 아 이게 좀 이해관계가 이래서 여러 가지로 좀 그래서 나 그래서 미확정인가 보네요. 네 맞나요? 네, 아직 위원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네 통과 될지 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보시죠. 왜 어려울 것 같으세요? 돼야죠 이런 거 한번 어? 그렇게 격하게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심을 넣고서 법률을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뭐 있습니다. 만나이로 일단 통일되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은 다 확정이고요. 요일제 공휴일 도입 이런 거는 휴일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한 1, 2, 3월 안에는 확정이 되나요? 통과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계속 계류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계류 중이면 네. 그냥 끝나는 거군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통과가 되기도 하고 언제 그 법률안이 통과가 네.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법률톡톡은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좀 법률 재개정이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재밌게 한번 풀어봤어요. 그 외에도 뭐 되게 재밌는 거 많습니다. 버버리 상표권이 침해 소송으로 체크무늬 교복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쁜 체크무늬 교복을 볼 수 없게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우리나라 우산 몇 개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무양의 우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수두룩한데 우산들 몇 개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최저시급도 이제 뭐 5% 인상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법률 재개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나 저희 법률톡 밑에 저희 댓글란이 있거든요. 댓글란에 항상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톡톡과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